등원경 제2권 80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전번에 결혼만견하고 동분만견 두 가지 설명을 했죠. 그래서 동분만견하고 결혼만견 두 가지를 여기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말합니다. 중생을 허망하게 보는 그것을 별업만견으로 별업이란 개별적으로 다그 특별한 업으로 그러니까 다른 동업이 아니라 이업이죠. 다른 업으로 거망하게 보는 것을 별업만견이라 하고 같이 공동적인 동업으로 동일한 업을 가지고 거망하게 보는 것을 동분만견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분만견하고 별업만견 두 가지를 가지고 진퇴환명 할까요? 만견이라서는 잘못 보는 것을 진실하게 못 보는 것을 만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별업만견하고 동분만견. 동분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동업입니다. 동업. 동업만견이죠. 동업이나 동분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동업만견, 별업만견. 여다적이야. 동분이란 말은 같은 부분이다. 중동분하고도 같죠. 중동분이라는 말 자체가 있죠. 수로로 중동분이라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 운명체, 여러 사람의 같은 동일한 인간은 다 중동분입니다. 인간은 인간끼리 중동분이고 동물은 동물끼리 중동분이죠. 여러 대중이 같은 부분이라고 해서 중동분을 여기서 동분이라고 해요. 동분이 바로 중동분입니다. 줄이면 동분이죠. 그러니까 동업이라는 말과 같죠. 별업으로 허망하게 보는 것하고 동업으로 허망하게 보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진퇴 한 명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일치락 탈치락 오락가락 하는 거죠. 앞으로 나갔다 뒤로 물러갔다. 6.25 사변 때 인민군이 여기까지 진격해 왔다가 도로 물러갔지요. 그와 같이 말에 있어서 이제 진과 퇴를 하여 나가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해서 합하여 밝힌다는 거죠. 한 명이 이 두 가지를 다 밝히니까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진과 퇴로 그 뜻이죠. 나가고 물러가고 진과 퇴로서 두 만견을 한명 한다. 한 명이라서는 두 가지를 합해서 밝힌다는 뜻이죠. 한 명은 바로 쌍명과 같죠. 둘을 다 밝히는 것. 쌍명이 바로 한 명입니다. 아나나,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본문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이 아나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나,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이두 가지 사실로, 두 가지 사실은 별업만견과 동분만견, 두 가지 사실로서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여기는 번역은 사자는 빼버렸죠. 두 가지로 썼겠죠. 진하고 퇴하면서 예를 들어서 밝히리라. 여기는 이제 합하여 밝힌다는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밝히리라 하고 그랬죠. 여기 번역에는 합해서 밝히니까 별언망견과 통분망견을 여기서 이제 좁은 데서 넓은 쪽으로 또한 알기 쉬운 것을 들어가지고 알기 어려운 쪽으로 그렇게 뻗어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밑에 것이 나오니까 이제 거기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퇴 한 명이 말은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문장을 진퇴 한 명으로 구분해서 보기는 좀 어렵지요. 정맥소는 두 가지 설명을 했어요. 제1설이 있고 제2설이 있고 그래서 제1설에서는 정맥소 두 가지 2설입니다. 정맥소에서는 두 가지로 개설을 했는데 제1설이 있고 제2설이 있고 그래요. 첫째 개설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처음에 진이 한 명 그 다음에 또 퇴이 한 명. 세 번째는 또 진이 한 명. 진이 한 명이 두 번 나오죠? 여기 이제 제1절이 됩니다. 이건 제2절이고 이것은 제3절이고 그 다음에 또 제2절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결처를 말한 거죠. 정맥소설은 두 가지로 해설을 하는데 두 가지 해설이 제1설. 첫 번째 해설은 진이 한 명이라고 해가지고 나아가서 앞으로 나아가서 쓱 합하여 밝힌다. 그게 제1절이 되고 제3절까지를 지금 말한 거죠. 두 번째 가서는 물러가서 쓱 합하여 밝히고 그것이 제2절이 되고 또세 번째 가서는 또 나아가서 쓱 합하여 밝힌다. 그건 제3절인데 그것이 제1설이고 말이고 그 다음에 제2설에 가서는 뭐냐면은 결처의 깊은 뜻을 잡을 약자요. 결처라서는 결론으로 말을 맺는 거죠. 이자 고쳐자요. 잘 모를 것 같아서 다시 써요. 처소라는 결처. 결처라는 결론을 짓는 자리, 맺는 고수, 깊은 뜻을 잡아서 밝힌 거요. 초결은, 그러니까 처음 진퇴 한 명으로 이제 맺는 것은 등륜 이정을 가지고 진퇴 한 명을 해요. 두 번째 이제 또 맺는 말은 재상 등륜을 가지고서 진퇴 한 명을 하고 세 번째 결론은 재상 제국 여러 나라가 나오죠. 연부제 모든 나라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서 진퇴 한 명을 한다. 그래서 다른 옛날 강사들은 이게 경문이 잘못 되었다고 해가지고 마구 잘라가지고 앞뒤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보는데 정맥소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 이것이 경문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강자들이 강하는 사람들이 잘못 봐가지고 그랬다고 그걸 밝히면서 저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밑에 이제 읽어보시고 이제 그러니까 진퇴 한 명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 걸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예역 금일의 관견 산하 거기죠. 예역 금일의 관견 산하 그것이 이제 제1절이 됩니다. 밑에 경문에 나와요. 예역 금일 관견 산하 저 밑에 가서 나오는데 그것이 80페이지 제일 끝줄에 나오죠. 예역 금일의 이목으로 관견 산하국토 그것이 제1절에 속하죠. 그것은 진이 한 명이죠. 그 문장이. 그 다음에 가서 에피 만견 별업 일인컨대 그 말이 나오죠. 또 에피 만견 별업 일인컨대 에피만견 별업 1인컨대 그 문장은 82페이지에 나오죠. 82페이지 상단 첫째 줄에 예? 그거 나오죠. 그게 제2절이요. 밑에다는 그냥 적어버릴까 그냥 여기다가 1절 2절 그거 필요 없이 그게 더 알기 쉽겠죠? 예? 예여금일 관견 산하. 이 문장이요. 처음 것이.
그 다음에 예피 마인겐 베럽 1인. 그 다음 것은 다 못쓰겠네. 여기가 두 번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것은 예 연부제 삼천 주중. 연부제 삼천 주중. 그 문장이요. 밑에 나오니까 거 가서 또 설명하지요. 아까부터 다시 가지요. 아나나,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이두 가지 사실로서 물러가고 나아가고 물러가서 합하여 밝히겠다. 그러니까 별업만견과 동굴만견을 합하여 밝히겠다 말이죠. 말을 이게 알기 쉬운 것을 가지고 알기 어려운 것을 이해시키려고. 또한 좁은 범위에서 처음에 말을 해가지고 넓은 영역까지, 넓은 범위까지 미쳐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나나, 저 중생어 별업만견으로 80페이지 중간쯤 되죠? 예? 아나나, 저 중생은 별업만견을 가지고 등불 말이죠. 등불에 나타나는 등불 빛깔이죠. 거기에 나타나는 원형을 보는 것이 눈병 난 사람은 등불을 볼때 등불에 둥근 그림자가 보이죠. 둥근 이런 테두리가 보이는데 그것이 비록 나타나서 기은계 같기는 하나, 비록 전경인 듯 하나 그렇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것은 눈병 난 사람에게는 보이죠. 그러나 눈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지만 눈병 있는 사람에게는 전경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전경이라는 것은 목전에 보이는 그 경계같이 목전에 대상물처럼 보이기는 보인다 그 말이죠. 비유죠. 아까 별업만견이 그와 같다고. 눈병 난 사람이 등불을 볼때 등불에 둥근 그림자가 이렇게 이상한 것이 보이는 그와 같은 것이 별업만견이라고 했죠. 그러나 마침내 저 보는 자는 등불의 원형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눈병으로 이루어진 바란 말이죠. 그건 눈병 없는 사람에게는 등불을 볼때 원형이 없지만은 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원형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원형 그 자체는 눈병으로 생긴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눈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견의 피로함이언정. 견이 그러니까 눈이 피로가 생겨가지고 눈병이 되어가지고 잘못 비정상으로 보인 거란 말이죠. 비정상이 바로 견노라요. 견의 피로함이라고 말이죠. 피로한 것이요 됐구만요. 성은 견이 필요한 것이요 책으로 된 것이 아니다 말이죠. 책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은 등불이 원형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말이죠. 등불이 눈병 난 사람에게만 원형이 보이지 일반 사람에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등색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나 생병을 보는 것은 마침내 견어 허물이 없느니라. 눈병이 낫다고 보는 그것은 견어 허물은 없는 거죠. 그 자체는 눈병인 줄 보는, 눈병인 줄 아는 그 보는 그 자리는 묘명 진견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견어 허물은 없다 말이에요. 눈병 난줄 아는 것은 제대로 잘본 거죠. 그렇지 않아요? 눈병이 나가지고도 눈병 난 줄도 모르는 것이 그게 참으로 못본 거지. 눈병 난 줄로 보는 것은 그건 뭔가 눈병 난 것을 아는 놈이 있어가지고 아는 그 자체가 있어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보는 것에 대한 허물은 없어요. 눈병 났으면 난 것으로 정확히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건 기원병의 근본을 말한 거죠. 견을 보는 거죠. 견을, 그 전에 그런 말 했죠. 견을 견하는 것은 망견이 아니다 그랬죠. 망견이 아니니까 견의 허물이 없죠. 견을 견하는 것은 뭐겠어요? 망견이 아니고 진견이죠. 이것은 진견이기 때문에 진견은 허물이 없는 거죠. 병난 것이 잘못된 거지 병난 줄 아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예? 꿈꾸는 것이 잘못되었지 꿈꾸는 것을 아는 것은 잘못된 게 없잖아요. 꿈을 꿔도 꿈꾼지도 모르고 또 꿈에서 깨나도 깨난 줄 모르는 사람이 천치바보지. 아, 내가 꿈을 꾸고 있었구나. 또한 꿈을 깨고 있었구나. 그걸 아는 것은 그건 정당하게 그게 진견이지. 그것은 바로 아는 그거지. 꿈에 쓸데없는 허망한 것을 진실로 착각한 것이 잘못된 거지. 그 병은 없는 거지요. 그와 같이 눈병이 나가지고 등불을 볼때 등불이 둥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거지. 아, 눈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보았구나 하고 알고 보는 것은 보는 것에 대한 허물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허물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단지 눈병만 허물이 되지. 눈병인 줄 아는 눈병인 줄 보는 그 자체는 허물이 없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허물이지.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해가지고 뉘우치고 죄 지은 줄을 알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 마음짜리는 아주 착한 마음이죠. 그 마음은 죄하고는 별개의 그 진심이죠. 망심이 들어서 죄를 지은 거지. 진심은 죄에 가담은 했지만은 진심 그 자체는 망심보다는 순수한 양심짜리죠.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눈병을 보는 것은 마침내 견어 허물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등불을 볼때 원형이 생긴 것이 별원망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별원망견을 밝힌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진이 한 명이죠. 진이 한 명이 나왔는가? 이제 밑에가 나올 차례입니다, 이제. 밑에 나오죠, 이제. 예여 금일에. 예여 금일에 그 다음 문장이 나오죠. 거기 이제 진이 한 명에 해당됩니다. 제 1절에.